gotta get up. Everybod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다크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지만 자체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청량미는 어쩔 수가 없네요. 기대되는 그룹, 세계의 중심, 온앤오프의 온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효진 윤재진입니다. 네네. 아, 이션 씨 나와 주셔야죠. 예. 이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온앤오프 세 분 온 팀의 보컬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효진 씨.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열정적인 콘서트가 있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때 막 온갖 열정을 다 불태우고, 아니 어때 다 그날 밤에 괜찮았어요? 아니, 사실 콘서트 전부터 저희가 예. 춤을 연습을 예. 7시간씩 했더니 예. 오히려 저는 콘서트 하고 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막 힘들 그 전에 연습량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컴백 준비만 이제 하기도 바쁜데 이 콘서트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버거웠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세트리스트를 네네네. 와, 25곡. 뭐 맞아요, 맞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25곡 어쩌.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불태웠습니다. 예. 민규 씨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습 전에는 네. 아, 힘들다 했는데 네. 막상 시작이 되고 퓨즈분들을 보니까 네.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 가지고 네. 맞아.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힘을 썼는데 세 분 얼굴이 홀쭉해지긴 했어요. 예. 많이 말랐습니다. 콘서트 다이어트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좀 일부러 빼신 거예요, 효진 씨는? 일단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예.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연습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전에 예.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연습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세트리스트 짤 때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멤버들의 의견이 그쵸, 실제로 그쵸. 해보니까 어땠어요? 역시 우린 정말 잘 짰어. 이게 사실 예. 신곡은 아닌데 그 안무를 새롭게 보여주는 곡도 예. 있었고 데뷔 앨범에 들어가 있던 수록곡도 보여주는 네, 게 있었는데 네. 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하고 나서 아, 잘했다. 잘했다. 힘들지만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잘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성공개를 했잖아요. 이미 네. 이제 우리가 전체 다 들은 거는 이제 어제 공개돼서 들었지만 우리 퓨즈들은 먼저 무대를 봤잖아요. 그 첫 무대 사실상 그게 첫 무대잖아요. 맞습니다. 연습실이 아닌 네네. 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 곡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퓨즈들은 이게 무슨 곡이지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곡이 다 끝날 때까지 되게 숨죽여서 보시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막 다들 환호와 예. 박수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예. 그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네. 그 암전이 되잖아요. 예. 무대에서. 맞아요. 근데도 그 표정들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암전된 상태에서도. 네. 그 표지분들이 막 이거 뭐지? 살짝 이런 느낌의 네네네. 표정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잔상으로 남아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어저께 이제 퓨즈 외에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정식으로 공개가 된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앨범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눌 거고요. 또 콘서트 또 뒷이야기도 많이 나눌 텐데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온앤오프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컬 멤버 중에 예, 추억의 보컬 멤버 그리고 요즘 사랑받고 있는 보컬 멤버들 누가 있는지 음악으로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게요. 네. 예, 온 팀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보컬 팀 그래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추억의 보컬 멤버부터 시작할게요.
청량 카리스마의 시초, 인피니트의 톡 쏘는 탄산 같은 음색의 성규, 부드러운 밀크 보이스 우연, 두 메인 보컬이 추억의 보컬 멤버 7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션 씨가 잠깐 그 액션 해줬어요. 내꺼 하 자, 예, 이거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안무입니다. 인피니트의 메인 보컬 성규 씨하고 우리 우현 씨가 상반되는 에너지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이제 우현 씨한테는 바지끄댕이 잡는 보컬. 그리고 이제 성규 씨 스타일 알죠? 머리끄댕이를 네. 잡는 네, 그런 음색, 바지까랑이를 잡는 음색.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세 분도 이제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어떤 음색이라고 불리는 게 좋은지 또 혹시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기억이 난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보컬인지 서로 좀 표현해 주세요.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제 소개부터가 레몬이라서 오늘도 레몬 컬러 입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레몬 보컬.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레몬입니다. 그래, 그래서 레몬 보컬. 네, 네, 인정입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효진 씨는 어때요? 어떤 보컬?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일단 이션이가 네. 이션이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션이는 제가 느꼈을 때 이런 파워풀한 보이스도 너무 좋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약간 캐롤 부를 때 그 목소리가 네. 되게 잘 어울리고 예. 이 약간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네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산타클로스 같은 느낌인 거야? 편안한 네. 보컬? 성탄절. 성탄절. 우리 성탄절은 편안하잖아, 마음이. 맞습니다. 아, 성탄 보컬이에요? 맞습니다. 또 생일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예. 그게 잘 어울린다 맞아, 생각을 맞아, 맞아. 오, 괜찮네. 맞습니다. 성탄 보컬. 괜찮죠? 성탄 보컬. 네네, 성탄 보컬. 효진 씨는 어떻게? 맞아, 효진이는 머리끄댕이, 머리끄댕이 잡는. 맞습니다. 드릴 보컬입니다. 그래, 그래. 드릴. 드릴. 뚫습니다. 그쵸, 뚫죠. 위로 뚫죠. 맞습니다. 예, 맞아. 뚫는 보컬이야. 예, 맞아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이번에 멋진 때 보컬 또 음색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많이 또 기대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보컬 멤버 7위 공개합니다. 카리스마 뿜뿜, 진성으로 시원하게 쏘아올린 보컬로 실력을 인정받은 아이브의 메인 보컬 안유진이 요즘 보컬 멤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브의 I am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브의 멤버 레이 씨가 예, 한국 음식 중에 명이나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생일날 명이나무를 선물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좀 전에 뭐 생일 얘기 잠깐 했지만 우리 효진 씨도 네네. 이번에 어떻게 활동하면서 생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활동 중에? 활동 중에 네.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일 문화가 어떻게 돼요? 이 온앤오프는 그냥 서로서로 서로 그냥 넘어가는 팀들도 있고 또 맞습니다. 챙겨주는 팀들도 있고 하거든요. 저희는 원래는 그냥 넘어갔는데 예. 이제 한 명이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럼 또 계속 줘야지.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효진 씨한테는 지금 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넘어가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 제가 네. 멤버들 아직 저는 네. 멤버들이랑 선물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네. 사실 왜냐면은 사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저희들끼리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맞아요. 선물 주고받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맞아요. 이제는 주고받을 것도 사실 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그냥 우리 서로가 아닐까. 아 서로가 아니 그러면 이번에 무대에서 네네. 뭐 효진아 사랑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효진아 생일 축하해 뭐 보통 이제 래퍼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네네네. 혹시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뭐 그런 선물 어때요? 어때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뭐 엔딩의 마지막에 효진 씨한테 뭐 와서 하트를 해준다든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 쓰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축하해 효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꿀팁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거 어때요? 본인이 좀 원해야죠 근데. 아 그렇죠. 저는 뭘 받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
이런. 그래 선물보다 이런 이벤트가 값지죠. 훨씬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맞습니다. 이제 효진 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의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좀 거쳐서 상황에 맞게. 그럼 22일이면은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럼. 그래.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음악 방송이 우리가 그렇죠 목금토일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 사실 저는 이제 목금토일 아 그러면 당겨서 예 SBS 예 일요일에 아, 좋습니다. 예, 우리 효진 씨 생일을 좀 24시간 당겨서 미리 축하로 오 기대할게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보컬 멤버 6위 공개합니다. 중독성 강한 노래로 K-POP 팬들의 귓가를 사로잡았던 WS501의 메인보컬 허영생이 추억의 보컬 멤버 6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이 노래 들으면 밤새도록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중독성 엄청 맞아요. 강합니다. WS501 허영생 씨 추억의 보컬 멤버 6위고요. 계속해서 요즘 보컬 멤버 6위 공개합니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 적수 없는 음원 광 적수 없는 음원 강자. 네 컴백할 때마다 무대를 찢는 슈퍼 파워 자체 제작돌. 네 아이들의 메인 보컬 미연 민니가 요즘 보컬 멤버 6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이 네. 수록곡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팬들만 듣고만 이랬는데 이 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입소문으로 역주행에 성공해서 1위를 드디어 해냅니다. 와. 정말 많이 들려오는 곡이에요. 맞아요. 예, 수록곡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모든 이제 음악을 소연 씨가 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프로디테 네. 우리 민규 씨 얘기 좀 해줘요. 어떤 곡인지 민규 씨가 참여를 했으니까 네. 예. 사실 뭐 아프로디테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예. 그 사랑으로 인한 고통은 상대방이 아닌 아프로디테 때문에 네, 예. 노름으로 인한 그런 발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되게 재밌는 곡이고 네. 일렉트로닉한 펑크 그런 장르로도 기반이 되어 있고 그 곡을 들으시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예. 네. 또 그거 집중해 들으시다 보면은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가이드를 직접 불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럼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쫙 불러가지고 들려준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했어요? 어때요? 아, 사실 제가 타이틀곡도 가이드를 하고 네. 가이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한 번에? 네 그냥 네. 그날에 가서 네. 그냥 한 주씩 듣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오 바로바로 바로. 멤버들은 효진 씨 듣고 네. 어땠습니까? 민규 씨 가이드 듣고 이 곡 딱 들었을 때 확실히 그 이제 민규니의 보컬로 가이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네. 곡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진짜 이 약간 음색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예. 제가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서로 이게 다르니까 여기 예. 레몬인데 여기 드릴이니까 다르죠. 성향이 예. 달라. 예. 그래서 예. 이 연습하면서 되게 애먹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랬구나. 노력을 그러면 해서 이걸 그럼 녹음 작업을 마친 거네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 이 민균이의 가이드를 듣고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여기는 번에. 이렇게 태어난 건데 예. 레몬으로 맞아요. 예. 드릴은 예. 드릴은 따라가려면 그렇죠. 드릴의 느낌으로. 아 네. 그럼 드릴하고 레몬하고 약간 섞여서 녹음한 거예요? 드릴을 화했습니다. 아~ 레몬을. 아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네. 이선 씨는 처음에 가이드 듣고 느낌 어땠어요? 아, 일단 민균이가 목소리가 네. 높다 보니까 네. 딱 들었을 때도 일단 높게 들려요. 어렵게 어려워. 네. 그래서 힘들겠는데 하지만 네. 또 연습을 통해서. 네.
많이 가이드를 들으면서 저도 레모나를 해가지고 진짜 녹음을 할 때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요. 진짜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야? 왜 효진 씨 믿고 그냥 승준 씨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게 해요? 사실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열정 멤버들 때문에 힘들어. 여기 또 저 오프 팀에는 저 승준 씨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네, 또 맞습니다. 여기 또 민규 씨도 열정이 넘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프로디테라는 이런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예. 자 민니 슈아 씨를 유부초밥즈라고 불러요. 민니 씨는 유부만 먹고 슈아 씨는 밥만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닭 하면은 저는 껍질만 먹고 우리 매니저는 그 살만 먹고 뭐 이런 게 케미가 먹케미가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멤버들 중에서는 먹케미 나랑 좀 반대되는 걸 먹어준다거나 뭐 계란에 나는 노른자만 먹는데 얘는 흰자만 먹는다거나 뭐 이런 먹케미 좋은 사람 있어요? 사실 먹케미가 좋다기보다는 저희는 뭐 치킨 같은 경우에도 뭐 닭다리를 먹거나 닭가슴살 나눠서 먹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닭다리를 너무나 다 좋아하기 맞아요. 때문에 가위가위보로 나눕니다. 먹케미가 안 좋네 여기는. 맞아요. 안 좋은 팀이네요. 근데 진짜 6명 중에 딱 3명만 닭다리를 좋아해요. 지금 저희 3명. 그러니까 온 팀이자 닭다리를 좋아하는. 네. 요즘 제일 빠져있는, 요즘 제일 주문 많이 해서 먹는 음식 뭐 있습니까? 이제 활동 시작하고 요 팀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 요즘에는 사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닭강정? 어? 닭강정! 가볍나요? 닭강정 가벼운데 그러니까 간식이잖아요. 네, 사실 닭강정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대를 하기 전에 또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단 거 반짝 먹고 무대하는 거죠. 대기실에 두면은 그게 사라져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니까. 맞아요. 이선 씨 하나 추천해줘요. 닭강정 말고 뭐 저는 일단 활동할 때 김밥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제 또 김밥에 또 이제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소고기 김밥으로. 소고기 김밥 기본으로 많이 나오죠. 소고기 김밥 추천. 맞습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추천. 효진 씨는 요즘에 살도 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먹어요? 지금도 다이어트 식해요? 네, 지금도 저녁은 그냥 샌드위치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샌드위치 추천 하나 해줘요. 뭐가 먹어보니 이게 제일 괜찮더라. 그 지하철 샌드위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넣어요? 다 넣. 할라피뇨는 빼고요. 할라피뇨 빼고. 네, 거기 이제 치킨, 약간 닭가슴살 들어간 그 로스트 치킨이라고 있죠. 있거든요. 그걸로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고 이제 소스 넣죠? 넣죠. 소스 뭐 추천입니까? 저는 사실 추천 소스를 먹긴 하는데 가끔씩은 이 칠리랑 이 바베큐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칠리랑 바베큐 소스. 오늘 한번 제가 똑같이 먹어볼게요. 저도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음식이 주는 또 행복이 큰데. 맞습니다. 많이 이제 드셔야죠. 또 활동 끝나고 짜장면 먹고 싶어. 마라탕 먹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짜장면, 마라탕, 라면 막 이런 생각나. 맞아요. 2주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보컬 멤버 5위 공개합니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켜 눈물에 마미지 못하고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발라드를 수놓고 간 1세대 아이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 환희가 추억의 보컬 멤버 5위 차지했습니다. 가슴 아파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명곡이에요. 맞습니다. 브라이언 씨가 최근 청소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브라이언 씨가 오앤오프의 숙소를 방문한다면 칭찬할까요? 욕을 할까요? 욕을 하시지 않을까요?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 누가 제일 걱정됩니까? 어떤 방? 예. 사실 이제 이현이랑 이제 민균이 숙소는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본인 숙소는 어때요? 저희 숙소는 일단 승준이 방이 저희 셋 중에선 가장 어질러져 있어요. 어질러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그럼 제일 어질르는 멤버는 승준. 네, 근데 사실 정리가 돼 있는데 방이 크거든요. 그래서 두는 게 많아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짐이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일 짐이 좀 없고 제일 좀
물건이 미니멀리즘 깨끗하게 쓰는 분이 누구예요? 유인 것 같습니다. 막내 유가. 그래. 아니 네. 유 씨는 또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해. 맞아. 진짜. 막내가 깔끔해요. 네. 아, 유 씨가 가장 짐도 좀 적고. 맞아요. 예. 네. 어, 그래서 승준 씨와 유 씨.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보컬 멤버 5위 공개합니다. 아련하면서도 다크하고 어둡지만 청량한 나를 구원하려면 절망을 더 느끼게 해달라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자꾸만 애타게 만드는 다크 판타지 주인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자 K-POP의 기세 ONF의 온팀 효진 이션 민균이 요즘 보컬 멤버 5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By My Monster가 흐르고 있습니다. 청량한 이미지 정말 최고치를 찍고 이번에 굉장히 강렬하고 다크한 느낌. 어, 근데 여기 너무 좋아. 이 음악 너무 좋죠. 맞아요. 어, 막 오케스트라 그 느낌이랑 너무 감동이에요. 네, 맞아요. 예, 뮤직비디오 보는데 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뛰면서 뒤에 맞습니다. 폭발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난 그게 당연히 시즌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네. 이게 그 스태프분들께서 터트리면 터트릴수록 옷에 막 회색이 네. 점점 번져서 네. 이걸 내가 무서워해가지고 늦게 끝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진짜 꽉 참고 했습니다. 아, NG 몇 번 났어요? NG는 뭐 거의 안 났고 네. 이제 맞춰보는 단계에서 맞춰보는 네, 것만 리허설 있었습니다. 장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폭발씬 뛰면서 뒤에서 폭발되는 영화 같은 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 씨의 눈빛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해 보이더라고요. 뛸 때. 예. 우리 효진 씨는 네네. 전체 우리 막 근무할 때 장갑을 왜 본인만 끼고 있어요? 다른 분들 손 다 얹을 때 장갑이 없는데. 어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어. 추위를 맞아서.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손이기 아, 손이? 때문에 아, 아마도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 끼지 않았나. 아, 뭐 손 어디 다쳤거나 아픈 건 아니었죠? 아, 네네네. 어, 그래서 난 솔직히 그날 부상이 있었나 생각했어요. 아. 모든 멤버들 손이 다 올라오는데 효진 씨 장갑을 끼고 있길래 또 이게 아, 안무에서 네. 약간 좀 손이 얼굴 쪽으로 많이 오는 안무가 있다 있죠? 보니까 네.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모래였던 거죠? 그 네네, 바닥이 맞습니다. 모래에서 춤추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미끄러웠어요. 네, 미끄럽고 모래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발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신발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신을 때마다 계속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맞아. 자기가 또 나오기도 해요? 계속이 나와가지고 어. 뺐는데 또 다음날 며칠 뒤에 신었는데 또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아. 모래가 왜 이렇게 이게 뭐 생성이 되나 아.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4부에 토크 계속 이어드릴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주인기가요 탑10 온앤오프의 온팀 효진 이션 민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온앤오프 러브게임 혹은 온앤오프 박수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바이 마이 몬스터로 마무리를 했는데 예. 뭐 민균 씨 같은 경우에 뮤직비디오 네네네.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다거나 뭐 NG 좀 난 장면 있을까요? 아, 저 뮤직비디오 마지막쯤 보면은 네. 그 뒤에서 제 등 뒤에서 깃털이 팍 나와요. 네. 네. 그게 한 NG가 세네 번 났었는데 네. 이유는 바로 뒤에서 터지는 그런 신이다 보니까 예. 일단 귀가 아. 막 이명이 쫙 들려요. 아, 그렇죠. 한 예. 번에 끝나면 좋은데 네. 터지고 깃털이 내려오잖아요. 예. 자꾸 막 코에 붙고 막 입에 붙고 막 이러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엔진하고 네. 아니 처음부터 시작부터 깃털이 그 네. 민균 씨와 함께 하잖아요. 네. 떨어지면서 맞아요. 물 들면서 네. 마지막까지 네. 예, 그
터지는 씬까지. 네, 그때가 제일 많이 NG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귀가 그때 좀 힘들었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아니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보컬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한 키 낮춰서 갈 수도 있는데 혹시 효진 씨 입장에서 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아, 라이브 일단, 계속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키 체크를 예. 저번에 이제 바람이 분다 예. 이제 활동하기 전에 녹음하기 전에 했었는데 키 체크 누구랑 했어요? 저랑 그, 이제 황부지? 그, 네, 황부지랑 예. 같이 키 체크를 했는데 네. 이번에 민균이가 가이드했을 때는 예. 키 체크 없이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왜 키 체크 왜 안 해요? 민균 씨는? 사실 저는 지금까지 가이드를 진짜 많이 했는데 예. 한 적이 한 번도 없 없긴 없어요. 아 키 체크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멤버들 할 수 있다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불렀을 때 아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하면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현영 현영한테 내기는 해요. 아 프로듀서한테. 오늘 좀 힘든데요? 네. 현영이 그냥 웃더라고요. 아 그럼 웃고 그냥 진행시킨 거예요? 네. 아 그럼, 제가 느꼈을 땐 그 이 네. 노래랑 잘 어울리는 키가. 네. 지금 키여서 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않아서 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키 체크 안 하고 그냥 그거대로 그냥 밀고 갔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황현 씨 네.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우리 원앤오프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 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현이 형이 매번 앨범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곡에 애착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곡이 진짜 많다고 느낀 게 네. 저한테 연락했다가 오셔가지고 네. 아, 이번에 이 곡은 너가 꼭 불러줘야 될 게 있다 있겠다 해서 예. 갔어요. 예. 근데 이 곡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곡을 들려주시면서 얘기를 했던 게 아, 이 곡은 너네가 이제 온앤오프가 나중에 끝나도 예. 진짜 너네들의 그 인생에 남을 만한 명곡이다 네, 그런 곡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곡이 효진 씨가 그죠? 이 곡이 진짜 내 최곡이 됐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물론 온앤오프 노래 이제 가이드를 다 들을 때 정말 감탄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은 좀 달랐어요. 이게 확실히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랑 네. 락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운드를 듣자마자 약간 진짜 몸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저도 소름 돋았어요. 듣는 내내 네. 가이드를 처음 듣는 내내 와 미쳤다. 와. 맞아. 우와,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저희 숙소에서. 아니 그래서 산옥을 지금 미리 떠놓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럼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뭐 뒤에서 음악이 깔릴 것이냐 사실 궁금했는데 오케스트라가 왔다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야, 그럼 현장에서 그 전율 장난 아니었겠네요. 맞습니다.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라이브로 오케스트라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0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나 50명 정도를 알았는데 100분 왔어요? 맞습니다. 그거 엄청 났겠네, 스케일이. 한쪽에 50분, 예. 한쪽에 50분 해서. 아, 정말 너무 멋진 무대를 예, 산옥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예. 어떻게 나올지. 네. 그때 엔딩 누가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랑 효진? 네. 와이엇. 와이엇? 와이엇. 아, 엔딩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요런 엔딩이었습니다. 아, 이러니까 장갑을 껴야지. 아, 맞아요. 예, 장갑을 껴야지. 요런 포인트로. 아, 그러면 아니 이순 씨. 네. 이거 우리 이거 한번 나중에 엔딩 참 뭐 예상하고 계세요? 예상. 근데 이게 자세가 이래 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엔딩이 이러고 끝나가지고 아니 바이올린 안무 좀 한번 마지막에 본인 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이올린 하고 켜보겠습니다. 한 어차피 한 3, 4초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엔딩에 바이올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요런 식으로 네. 아니, 민균 씨 생각하고 있는 엔딩 있으면 어떤 거 싶어요? 저도 사실 마지막 엔딩이 네. 이렇게 앉아서 끝나요. 그렇죠. 다 똑같이 끝나거든요. 예. 어떻게 거기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사실 느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예쁘거든요. 예, 그럼 얼굴 돌리셔야죠. 네, 그래서 항상 계속 이렇게 그쪽이 더 좋아서 네. 아 그럼 그쪽으로 계속 네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트로 한번 바꿔주세요. 맨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우리 엔딩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정말 미친 명곡 예 마이 마이 몬스터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보컬 멤버 4위 공개합니다.
K-POP 원조 요정돌 SES의 열정 그 자체인 메인보컬 바다가 추억의 보컬 멤버 4위 차지했습니다. 에스에스의 메인보컬 바다 추억의 보컬 멤버 4위고요. 계속해서 요즘 보컬 멤버 4위 만나볼게요. 대세를 넘어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블랙핑크의 메인보컬 로제가 요즘 보컬 멤버 4위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셧다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제씨가 데뷔 초에 복면가왕에 출연했는데 워낙 이제 음성이 지문이다 보니까 독보적인 음색으로 가면을 쓴 게 무색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 효진씨도 복면가왕에 출연할 때 기억나요? 네 납니다. 그때 많이 떨렸어요? 사실 저는 복면가왕이 그렇게 떨리진 않더라고요. 네, 가면 써서 그래요? 네, 앞에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시니까 오히려 뭔가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는 선곡의 기준이 뭐예요? 본인이 좀 안 불러봤던 거 선곡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제가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일단 그 제작진분들에게 넘기는데 그중에 이제 괜찮은 걸로다가 골라주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리스트 뽑을 때는 본인이 그냥 잘 부를 수 있는 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아, 그중에서 이제 골라주는군요. 아니 어젠가의 불후의 명곡 모두 잠든 후에 그 맞습니다. 영상 봤는데 그때 연습할 때 어땠는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그 곡도 어쨌든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원래는 예전에 불의 명곡 때 모두 잠든 후에 했었다가 이번에 또 열린음악회 때 열린음악회였어요? 네. 아, 제가 영상만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라가지고 열린음악회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어땠어요? 그 다시 부를 때 뭔가 되게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했었지 맞다 하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하니까. 근데 그때하고 느낌도 많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멤버들 컬러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뭔가 이 톤에서도 그때보다 좀 더 성숙한 맞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나더라고요. 벌써 연습할 때부터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여러분 모두 잠든 후에 명곡이거든요. 여기 온앤오프 버전. 네. 또 진짜 너무 핫하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보컬 멤버 3위 공개합니다. 언제나 네 곁에 공연장을 하늘색 풍선으로 물들이는 갓 케이팝의 신 GOD의 메인보컬 김태우가 추억의 보컬 멤버 3위 차지했습니다. GOD 촛불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예, 스페셜 무대를 꾸몄던 곡이기도 하죠. 예, 진짜 많은 무대를 했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GOD는 회의할 때 한 명이라도 노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대요. 예, 여기 팀 회의의 규칙인 거죠. 온앤오프는 어때요? 누구 하나 반대하면 아니면 다수결로? 저희는 다수결로 보통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반으로 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짝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약간 좀 어필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의견을 좀 더 이제 어필을 하면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기를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귀가 해서. 좀 얇아가지고 또 설득이 되는 멤버가 있거든요. 귀 얇은 멤버. 맞아요. 설득이 제일 좀 잘 되는 멤버 누굽니까? 근데 보통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효진이가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듣고 그러니까 만약에 동점이 나왔을 경우. 네, 저는 보통 좀 멤버들보다 고민을 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자리에서 다들 고를 때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해가지고
뭐 4대2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3대3이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또 다시 맞습니다. 서로를 어필하죠. 아, 참 요런 형식을 통해서 예 모든 의견이 회사로 전달이 됩니다. 네. 전달은 사실은 예 효진 씨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씨 힘들어 모든 걸 좀 지고 가야 되죠. 예. 자, 계속해서 요즘 보컬 멤버 3위 공개합니다. 올해 1년의 이 컴백을 예고해 다이나믹 2024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세븐틴의 메인 보컬 승관 도겸이 요즘 보컬 멤버 3위 차지했습니다. 세븐틴의 선호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도 최근에 이틀간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여기 이제 도겸 씨가 예, 첫날에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예, 둘째 날 예, 오늘은 무대를 찍겠습니다. 하면서 바지도 찍고 무대도 찍고 예,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이제 콘서트가 지난 주말에 있었잖아요. 오늘 오프도. 예. 아, 우리 퓨즈들은 모르지만 아, 사실 이런 실수가 좀 있었어요. 하는 거 있었어요? 어, 저 있었습니다. 어, 사실 뭐요? 저의 실수는 아니지만. 예, 예, 아니지만. 아, 이게 무대를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문제 없다가 저희가 이제 신곡 무대를 보여드릴 때 제일 중요하죠. 예. 마이크가 부러졌어요. 아, 오. 맞아. 그래서 계속 이걸 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팔 하나를 거의 같이 못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마이크가 부러지는 바람에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 부러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춤을 좀 격하게 췄나 봐요. 아. 제가. 그래서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뚝 하고 부러졌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중간에 마이크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근데 리허설 때 부러져가지고 다행이다. 예, 다행이에요. 이현 씨는 저는 마이크는 아닌데 저도 바지가 찢어진 그 알아요, 네. 알아요. 인기 가요에서 그거 알아요. 바지가 찢어진 너무 놀래가지고 맞아. 아니 우리도 다 놀래지. 예,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그럴 때는 어때요? 가슴이 철렁 아는 순간. 그러니까 나만 알잖아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게 딱 하다가 춤추다가 속옷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그쵸, 그래서 예. 잠깐만. 이러고 그냥 그래. 아무렇지 않게 못하겠더라고 저는. 예. 그 티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또 하필 그렇게 터질 때 항상 보면은 속옷 강렬한 색깔이. 속옷 색깔이 항상 또 강렬해. 그게 좀 빨간색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또 딱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내 속옷을 팍 찍네. 내가 일부러 지금 그 빨간색 저도 알았지만 말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또 사고가 나려면 항상 그렇게 또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렬한 색깔 입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번 콘서트 마이크가 효진 씨 부러져가지고. 네.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 남은 무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회가 지금 많잖아요. 맞습니다. 2주간의 음악방송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보컬 멤버 2위 공개합니다. 수많은 소년 소녀들의 방에 브로마이드를 붙이게 했던 1세대 대표 아이돌 H.O.T의 메인 보컬 강타가 추억의 보컬 멤버 2위 차지했습니다. H.O.T 메인 보컬 강타 추억의 보컬 멤버 2위고요. 계속해서 요즘 보컬 멤버 2위 공개합니다. 현실 남매만의 특별한 하모니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악뮤의 수연이 요즘 보컬 멤버 2위 차지했습니다. 악뮤 오랜
옛날 오랜 밤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어요. 예, 이 남매가 10주년 됐습니다. 와. 오래됐죠. 네. 예, 그래서 팬덤명을 확정 지었습니다. 악뮤에서 아카데미. 오. 아카데미 귀엽다. 괜찮죠. 예. 네. 올해 온앤오프도 응원봉에 이름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워프봉. 맞습니다. 예, 라이츠 온봉 막 얘기하고 막 그때 막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맞습니다. 얘기했었잖아요. 멤버들이 2015 얘기했었지 무슨.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타임봉도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워프봉 이번에 콘서트 할 때 어떻게 그린으로 쫙 갔다가 레드로 쫙 와. 보라색 쫙 네. 아,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어땠어요 그때? 아 진짜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에이.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옛날에 콘서트를 했을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콘서트 했을 때는 예. 사실 그걸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워프봉이 있었지만 다 같이 이제 막 색깔 바뀌고 이런 거 잘 네. 몰랐어요. 네, 중앙 제어가 그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니야,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중앙 제어가 되면서 이제 다 우리가 놀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네. 마음이 물컹해요. 막 이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이거 정말 무대 전체가 컬러가 이렇게 바뀌니까 예,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예전에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효진 씨가 군대 가기 전에는 챌린지 문화가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컴백해 보니까 막 챌린지를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고 막 맞아요.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챌린지 계획은 좀 뭐 촬영을 좀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누구와 좀 할 계획인지 누가 좀 도와주시기로 했는지 챌린지 지금 예, 좀 알려주세요. 또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에 와서 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 다른 멤버들이 챌린지를 하러 갔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우리 승준 씨하고 유 씨하고 지금 난리 났겠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두 분. 네네네. 아유 정말. 그래서 우리 회사 또 가족들도 우리 콘서트에 뭐 이번에 아린 씨도 왔었고 맞습니다. 그죠? 우리 네. 원앤오프에 유빈 씨도 왔었고 한데 그분들하고도 또 가능하면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예, 네. 챌린지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민규 씨 챌린지? 저는 사실 챌린지를 하고 싶은 예. 분들은 굉장히 많죠. 선배님들이랑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그분한테 네. 부탁하면은 그분 안무를 민규 씨에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서로 이건 품앗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냥. 그래서 이게 선뜻 뭔가 제가 네. 부탁을 드리기가 네. 좀 뭔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또 챌린지도 어렵잖아요. 사실 온앤오프 챌린지도 네. 어려워. 이번에 쉬운 버전 좀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에 쉬운 없어요? 버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아티스트들밖에 못하네. 가수밖에 못하네요. 맞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요즘 안무가 걸그룹들 안무도 다 어렵고 막 어려워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선뜻 또 진짜 부탁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에 이지 리스닝 곡이 사랑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안무는 엄청 어려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금 유 씨하고 승민 씨가 열심히 와이어 씨도 열심히 예, 파이팅해주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세 분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보컬 멤버 1위 공개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해줘. 네, 폭풍 같은 성량으로 그룹의 메인보컬부터 뮤지컬 배우까지 완벽 섭렵한 핑클의 메인보컬 옥주현 씨가 추억의 보컬 멤버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땡땡계 엑소라는 대명사를 만들어낸 K-POP 대표 그룹 엑소의 보컬 3대장 백현 첸티오 요즘 보컬 멤버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피터팬 이 곡을 들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할 거예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진짜 저희가 이렇게 컴백할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이번에 진짜. 우리 지난번 컴백 때도 팡터뷰 해서 재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몸살 안 났죠? 안 났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팡터뷰 네. 영상도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온앤오프 팡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현 씨는 어땠어요? 오늘 또 제가 원래 항상 처음 하면 좀 이렇게 긴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또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진짜 편하게 대화하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못한 진짜. 얘기 없어요? 못한 얘기? 없습니다. 다 했어요? 선배님께서 다 이제 이끌어 주셔가지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민기 씨 어땠어요? 네. 일단 매번 솔직히 러브 게임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선배님이 그 사전에 예. 너무 저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맞아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예.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네, 매번 컴백 때마다 정말 나오고 싶은 예. 그런 마음입니다. 음악 방송하면서 실수 없이 민규 씨 잘하시고 예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예 음악 방송 엔딩 귀엽게 또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아 근데 음악이 다크여가지고 마지막에 귀엽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멋진 엔딩 기대하고요. 카메라 보시고 이제 끝 인사해요. 퓨즈 따랑해요라고 이제 정말 마지막 귀엽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퓨즈 따랑해요. 온앤오프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를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